제국민 특례전형을 준비하는 학부모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별 자연계열 특례수학 출제 경향 분석 및 대비법 이명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대죠? 네, 맞습니다. 네, 수명여대가 약대가 있긴 있어요. 약대가 있는데 문과 쪽 전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과에서의 정원 할당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이 6명의 학생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수명여대 문제 구성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수명여대는 특이하게도 자연계도 국어를 봅니다. 네. 영어가 아니고 국어를 봐서 국어와 수학이 50점씩 이렇게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어 40문항 다지선다와 수학은 오지선다 20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60분으로 깎아보는 이제 시험지 스타일이고, 특이하게도 이제 국어랑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는 학교입니다. 왜냐면 숙명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영어 수학을 보다 보니까 숙명여대 한 학교를 위해서 나는 국어 공부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꺼려하는 학교가 될것 같습니다. 이과에서 국어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네네, 지금 내 맞습니다. 대전대 한의대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어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거기도 영어는 봐요, 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어를 안 보고 국어로 보는 데는 숙명여대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국어 플러스 수학인데, 문항 수는 수학이 절반이고, 국어가 2배, 40문항, 20문항이고, 맞습니다. 각각 60분씩 각각 진행을 합니다. 60분씩, 네, 20문항 60분이니까, 3분에 한 3분에 분씩 하나씩 하면 되죠. 맞죠? 3분에 하나씩. 네, 한 수를 못해가지고. 네네. 예, 전체적인 출제 경향, 숙명여대, 수학, 이렇게 출제됐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상, 수학학, 수학원, 수학2 이렇게 고루고루 잘 출제가 되었는데,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원과 수학2에 확실히 비중을 좀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2학년도 이후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피셜로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뿌리면 작년 2023학년도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22학년도 시험지로 보면은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인하대, 건국대, 네. 경희대, 아주대, 동국대 이 순서대로 시험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보다 살짝 쉽고 아주대보다 살짝 어려운, 그러니까 네. 문제 난이도로만 봤을 때그 정도 난이도가 되고, 그런데 다 맞춘다의 관점으로 두시면 오히려 숙명여대가 제일 쉬울 수도 있는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 수학이 문제수가 굉장히 적은데, 20문항에 20문항 60분. 60분이나 되다 네. 보니까, 근데 난이도도 높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거 다 맞추기 쉬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하, 건국, 경희, 그다음에 숙명, 숙명여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대, 동국대 동국대 이렇게. 순서의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지. 네네, 그냥 난이도가. 진짜 시간 다 고려하지 않고 네. 진짜 난이도만 봤을 때 문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제수 대비 시간을 많이 주는 숙명여대는 난이도는 살짝 동국대랑 아주대보다는 높지만은 시험 보는 측면에서는 좀더 수월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랑 주대는 주로 수학 상하보다는 수원수티에 집중해서 출제된 측면에 비해서 숙명여대는 그래도 수학 상하를 좀꽤 건드리고 있죠? 꽤 건드리곤 네. 있는데, 수학 상하 합쳐서 6문제가 출제됐는데, 아, 그래도 많진 않네요. 네네. 수학 1에서만 8문제가 출제됐고, 네네. 수학 2에서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학 상, 수학하 합쳐도 수학 2만큼밖에 출제가 안된그 정도 모습이 보이고 있고, 당연히 비중은 수학 1, 2에 두는 게 후에 맞습니다. 있다. 네네. 예, 숙명여대만을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숙명여대 말고 다른 3년 특례 필타고사 같이 준비할 것인데, 숙명여대와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난이도라고 했었을 때 경희대라든지 아니면 아주대라든지 동국대, 숙명여대 뭐요 정도로 묶어가지고 대부분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 난이도의 대학들에 있어서 수학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될지요? 제가 계속해서 센 센수학. 수학이라는 이제 네네. 책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네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센
에 있는 B스텝 정도의 수준을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일단 수준을 빨리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숙명여대만의 특징도 하나 있어서 잠깐 설명을 그래요? 드리자면 네네네 숙명여대가 이제 아까 수학상에서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요 세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하, 수학원, 수학2 이런 거는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 특히 이제 제가 정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로 잘 출제한 그 정도 난이도고 근데 수학상은 조금 어렵게 교과서에 있는 수준은 아니고 좀 수학상 딱 한 문제만큼은 센 C스텝에 있는 수준 그 정도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2023학년도 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네. 문제수가 적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그 한 문제 결국 다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상에도 비중을 둬라 이렇게 학교가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수학상에서는 다항식 또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수학하에서는 합성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 그리고 유리함수도 유리함수도 들어가 있고요. 무난한 단원들이긴 한데 난이도가 그렇게 완전 하급은 아니다. 제가 숙명여대가 이제 아주대랑 동국대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수원수투가 아니라 수상 그 두 문제 진짜 어려운 한 문제랑 조금 덜 어려운 한 문제가 딱 그 두 문제 때문에 숙대가 아주대 동국대보다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네요. 이렇게라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학생들이 이제 그 유형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 정확하게 판단해도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하대, 건대, 경희대 그 다음이 숙명여대, 아주대, 동국대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경희대랑 숙명여대 사이에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랑 숙대 사이에 뭔가 다 맞춘다는 가정을 하고 시험을 들어갔을 때 숙대까지는 좀 쉬운 학교 경희대부터는 살짝 어려운 난이도의 수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대랑 경희대는 살짝 비슷하고 비슷하고 이제 숙대, 아주대, 동국대도 묶어서 이제 난이도를 해도 되는데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개 대학에서는 인하대는 조금 좀 독보적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개 대학을 분석을 했는데 인하대 원탑, 그다음에 건국대, 경희대, 두 번째, 그다음에 아주대, 동국대, 숙명여대.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분인데 숙명여대는 수학 상하에서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숙명여대의 장점은 영어수학이 아니라 국어수학. 국어수학이 분리되어져 있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 그렇지만은 수학 상하가 아주 동국대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일단 여러분이 숙명여대, 아주대, 동국대 이렇게 세 학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적절한 난이도, 좀 중간 난이도를 빨리빨리 해결하겠다 여기에 치중을 좀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간 난이도에 치중을 하는 게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그게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는 시험을 다 맞고자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 빨리 풀기 일단 이게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 빨리 풀기가 완료가 됐는데 난 아직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러면은 이제 수학 난이도가 낮은 숙대, 아주대, 동국대 선택하는 거고 거기서 나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려운 문제 건들 시간이 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하면은 대학 레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원을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례수학 이렇게 출제되었고 이렇게 준비한다. 이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